Bum bum ba da ba, bum bum ba da ba. New York. 뮤지컬 배우 같지 않아? 오늘은 전통 의상, 그 매력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전통 의상이 많아요. 시작은 아무래도 화양연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죠? 양조위와 장만호. 진짜 아름다웠죠? 개량 치파오였기 때문에 이 깃이 높았어요. 정말 엄청난 스타일리스트였던 왕가희 감독은 그렇게 일부러 더 그녀를 목이 긴 슬픈 사슴 마냥 깃을 높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느낌으로 만들었었지요. 20대에 돈이 없었을 때에는 이렇게 싸구려 싸구려지만 이것도 정말 잘 입고 다녔어요. 이거는 대만 공항에서 샀나? 그래도 마담 버터플라이였네. 어머, 나 몰랐어. 지금은 스카프로밖에 쓸 수가 없는 사이즈가 작아져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치파오를 정말 많이 좋아하던 편이었는데요. 샹하이탕. 사실 지금은 샹하이탕의 인기가 많이 수그러들긴 했지만 정말 새로운 모던 아시안이라는 컨셉으로 굉장히 새롭고 센세이셔널한 브랜드였었어요. 그래서 향초부터 시작해서 라이프스타일까지 정말 인기가 많았었는데 저는 샹하이탕의 치파오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치파오들 너무 예쁘죠? 이거는 제가 그래도 또 인터뷰할 때도 이 옷을 좀 많이 입었었던 편이기도 합니다. 치파오의 매력은 몸매를, 그러니까 한복도 참 아름다워요. 한복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한복에 비해서 몸매를 드러내주고 그다음에 색을 아름답게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깃이, 치파오의 경우에는 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자의 몸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전통 의상 중에서 제일 저는 여자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의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것은 바로 아오자이예요. 아오자이는 베트남 의상인데요. 베트남에 가면은 어떻게 저렇게 예뻐? 정말 어느 누구나 가면은 아오자이 하나쯤은 항상 사게 되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사실은 아오자이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오자이를 모던하게 재해석한 주가의 디자인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옷은 인도 의상이에요. 마크 트웨인이 그랬죠. 인도를 가면 알라딘의 요술 램프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인도라는 나라는 가면 갈수록 정말 정말 그 양파예요. 까면 까도 까도 또 새로운 것이 나오는 그런 인도를 세 번이나 가게 됐는데요. 그렇게 갈 때마다 옷이 다들 너무 예쁘게 입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고. 이거는 사실은 제가 구입한 옷인데 사실 이거는 여름에 제가 잠옷으로 입고 잘 자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바로 꺼내 입었어요. 이걸 꺼내 입고 바깥에 나갔어요. 왜냐하면 다들 인도 여성들이나 인도 학생들이 정말로 예쁘게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잠옷이지만 밑에다가 레깅스를 입고 그리고 버킨스탁을 신고 그리고 다녔어요. 인도를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염색과 나염과 그리고 아름다운 색, 그 다음에 자수 그리고 그런 스타일의 의상들이 이쁘게 아름답기 때문이죠. 저는 인도의 의상 중에서 사실은 남자 옷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남자 의상들, 이것도 제가 인도에서 샀던 것 같은데? 인도에서 샀나? 인도에서 샀어요. 이렇게 옆에가 트여져 있고 이것도 인도의 경우에는 좋은 게 원단을 손으로 염색을 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색들이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는 정말 이 부부를 찾고 싶어요. 제가 아그라에 갔을 때 그 호텔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는데 거기 1층 로비에서 자그맣게 옷도 팔고 도자기도 팔고 하던 부부였었어요. 그런데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정말
정말 아름다웠어요. 보통 인도 여성들은 살왈 카미즈라고 해서 굉장히 막 스팽글이 박혀있고 쉬폰 소재, 폴리 같은 소재로 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이런 종류의 긴 원피스 같은을 입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됐는데 네이비색이고 블랙을 입고 있는데 정말 그 모습이 너무 시크하고 멋있어서 너 옷 어디서 났냐? 왜 너는 검은색 빈디를 붙이고 있고 왜 이렇게 옷은 이런 검은색은 어디서 났냐 했더니 자기가 염색했대요. 제가 한밤에 그들 부부가 더 물건이 많다고 그러길래 쫓아갔었죠. 그들 부부가 연 창고 안에는 정말 휘황찬란한 정말 아름다운 인도의 테이블부터 이만한 뭐 작은 뭐 그릇부터 해서 옷까지 카페트까지 너무 아름다운 게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 부인한테서 제가 한 세 벌 정도를 샀어요. 저도 염색할 모양으로 염색하고 싶어서 샀는데 지금 거의 한 7, 8년이 됐는데 저는 염색은커녕 오늘 이거 처음 꺼내왔네요. 입지도 않았어요. 아끼다 똥된다고 진짜 똥됐어요. 이런 식으로 인도 의상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팔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국경에서 사왔던 것 같아요. 하도 예뻐서 요런데 요런 자수라던가 요런 모양들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자수도 예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것도 인도에서 제가 구입을 했어요. 이것도 너무 이거 제가 정말 정말 아끼는 옷이에요. 여기는 인도에서도 비단장사, 인도의 비단장사로 유명한 곳에 가서 제가 구입을 했어요. 정말 지금도 기억나요. 그곳에 비단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비단들이 축축 널려져 있고 스카프부터 정말 쿠션까지 너무 아름다운데 다 너무 비싼데 제가 이거는 정말 정말 과부 땡빛을 져서라도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샀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데 거 옷은 라벨이 없어요. 라벨이 다시 가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라벨이 없어가지고 이건 참 예쁜 것 같아요. 파리에 라딜의 본점이 있는 곳이 있어요. 마레 쪽에 바로 라딜의 앞쪽에 꽤 커다랗게 이렇게 인도라던가 네팔 그 소재 스카프라던가 카페트를 파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금액도 괜찮아요. 거기서 제가 굉장히 많이 사면서 그때 일로 갔었었는데 이 두 개를 샀어요. 또 요 다른 소재들 요거 다 이게 인도는 이게 도장으로 찍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도장으로 다 이렇게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끝에 이렇게 요거 보이세요? 비즈? 아,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런 거 쓰고 이렇게 할머니들이 인도에 가면 이렇게 논두렁 밭두렁에서 나마스테 하면서 이거를 다 이렇게 자수로 꾸미고 있답니다. 하고 또 다니면 되게 멋있어요. 이렇게 사실 저는 전통의상 하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각 나라별로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지 프리다 칼로를 보세요. 프리다 칼로도 굉장히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계속 꾸미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잖아요. 멕시코 의상이라던가 그리고 뭐 스페인 의상이라던가 굉장히 그 기본은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시아가 있다고 한다면 자 유럽과 동유럽 그리고 남미가 있겠죠.